이번 콘텐츠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플라트. 여기에도 누울 건데 괜찮아요? 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줄 압니다. 이번 콘텐츠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플루트 곡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곡은 제가 연주하면 떠오르는 게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왓썸맨에 자주 나오는 곡입니다. 연주할게요. 'Child Is Born'이라는 재즈곡인데요. 이거 제가 좀 사연이 있는데, 이 곡 덕분에 제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자친구 앞에서 이거를 그냥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시켜서 한다기보다 제가 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연주를 부탁하는 곡들 중에서 좀 개인적인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의 날개 위에라고 스택맨이라는 작곡자가 쓴 건데, 되게 예쁜 멜로디들이 주 선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곡은 사티의 짐노패디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재즈바에서도 자주 들려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CD나 이제 이런 곳에서 태교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건 되게 잔잔하고 굉장히 선율적으로 아름다운 곳이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10초 동안 연주에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지금 시작한 거야? 아니 이미 10초 끝. 저 2019년 9월 7일에 예술연단 콘서트홀 서서울 브루토리 오케스트라와 콘서트홀 협연합니다.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파가니니 카프리스의 24번인데요. 광고나 영화에서 워낙 많이 등장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원래는 바이올린을 위한 곡인데 이제 플루트로 편곡이 되어서 입시곡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곡입니다. 다음에 연주할 곡은 이안 클락의 Great and Race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서 순환호흡이라는 스킬이 나와요. 내가 관악기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순환호흡이 되냐고 항상 물어보시던데 네, 저는 할 줄 압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포레의 시칠리아노인데요. 이것도 사람들이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오고 공익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들으라고 한 번 더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하게 될 곡은 아를레 여인 중에 미뉴에트고 네, 이거는 비제가 작곡했습니다. 이거는 플루트 명곡집에서는 빠지지 않은 곡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 플루트 들었을 때 이 곡을 제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되게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그리고 아마 잠이 제일 많이 오는 곡일 거예요. 연주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주할 곡은 맨치니의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이제 피콜로라는 악기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고 피콜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플룻보다 훨씬 쬐끄맣고 이 옛날 목관악기처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지법은 똑같은데 플룻보다 한 옥타브가 높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째 들려드릴 곡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사실은 바흐의 시칠리아노 되게 서정적인 선율이 되게 잔잔하게 흐르고 바흐 특유의 되게 그 묵직함도 잘 살아있는 곡입니다.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주할 곡은 클로드 볼링의 일랑데즈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제목은 모르시겠지만 많이 들어는 보셨을 곡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또모 팀장 헌예은입니다. 그동안 또모는 음대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음대생들을 소개하고